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? 오늘? 네. 갈치조림. 갈치조림? 아. 할머니 어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해주세요. 아, 그래 내가 솔직히 이뻐하니까 좋아하는 것만. 딱! 우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. 딱 통해요? 딱 아셨어요? 제가 좋아하는 거요? 그럼. 나 갈치조림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. 나도 좋아해. 그러면 인사할까요? 응. 할매 순이 밥상! 밥상! 지금 이제 이거 손질하기 전에 내가 딱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. 오늘 요새 무가 맛있어, 맛없어? 무가요? 응. 그건 모르죠. 제철이 아니잖아. 지금 여름이라 무가 깡백이고 씁쓸음해. 그래서 가을 무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물을 부득켜 물을 넣어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거 막 칼도 안 들어갔잖아. 깡백이가. 근데 원래 무 원래 그럼 무를 넣지 뭐를 넣어요? 그러니까 감자 넣고 해도 맛있어. 감자야? 응. 저 생선 조림에 감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? 아이고 다 무 넣지 않나? 아니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반 늙은 호박 파란 늙은 호박이 또 큰 거 이제 고개 넣으면 가을에 또 기똥차지. 아 내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. 난 무밖에 몰랐는데. 이제 지금 안칠 거거든. 내가 요걸 먼저 이건 뭐? 간을 해서 안칠 거야. 뒷포리. 이게 뒷포리구나. 응. 그래서 요거를 바닥에다 깔어. 안에 물 있는데요? 아 물이 있어도 괜찮아. 아무튼 말뚝뚝해. 이거 고춧가루 아까 넣기도 그 묻은 거 육수에다 조금 넣구만. 좀 뭐예요? 원래 완전으로. 이제 요거를 요렇게 넣어. 깔어. 원래 생선 조림 밑에 깔린 게 무 이게 엄청 맛있잖아요. 지금은 여기 넣을 게 만만치가 않아. 여기 넣는 재료가 봄 같은 때는 고사리도 나오고 막 하니까는 그런 거 있어서 넣어도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이런 감자, 호박, 가지 그게 지금 맛있을 시기잖아. 가지 넣으면 맛있겠다. 가지는 여기다 넣으면 물러져서 안 돼. 안 돼요? 너무 물러져. 이제 이렇게 됐지? 네. 그러면 여기에 또 무슨 다시마물? 응. 다시마물 얼만큼 넣은 거예요? 요게 어느 정도 자작자작하게 해서 이거 졸여야 돼 먼저. 무 조금 잠기게? 응. 물이랑 섞어서? 응. 이제 이렇게 열면 하면은 이거 물이 자박자박하지? 네. 이렇게 켜놓고 여기에 이제 간 초벌을 하는 거야. 벌써예요? 여기를 해야지 간이 들어서 맛있지 이게. 그냥 이따 익혀가지고 하면은 얘가 맛이 없어. 들기름. 근데 들기름은 왜 넣은 거예요? 기름이 들어가야 얘가 부드러워. 이제 생선 손질을 해야 돼. 생선. 이제. 할머니 이거 생선 오늘 어디서 사보신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우리는 이런 데서 안 사. 가락동 시장 가서 갖고 왔어. 새벽에. 할머니가 사오셨어요? 할아버지가 어저께 가서 교육시키고 왔어. 요런 거 사와라 하고. 저때 낙지도 그런 거 사오라 했더니 가서 엉뚱한 거 사와가지고 맛대가리 없이 먹었잖아. 어저께 사오려면 이게 또 물이 안 좋을까 봐 못 오고 아침에 가서 사오라고 어저께 가서 가르쳐줬어. 갈치 많이 있는 데 가서 요런 스타일로 사오라 했더니 꼭 맞게 사왔어. 아 이번엔 잘 갈치는 나오셨네. 너무 커도 아 이번엔 잘 사오셨어. 요 중간치가 제일 맛있어. 왜요? 요 중간치가 갈치가 이렇게 너무 크면 이 간이 속으로 안 들어가서 이상해. 아. 그러니까는 요 내가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뺏겨야 비린내가 안 나. 요새 젊은 언니들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맨들맨들해요? 요게 비늘이 맨들맨들한 게 싱싱한 거야. 아니 원래 이게 이렇게 빳빳해서 안 구부러져야 돼. 그래야 싱싱한 거라고. 이걸 뺏겨야 돼. 이거 안 하면 비린내 나서 안 돼. 이게 갈치 비닐이에요? 비닐. 원래 비닐 그거 아니에요? 투명한데 막. 아 이게 비닐이야. 갈치는 얘가 이게 비닐이야. 아. 근데 보통 이거 안 뺏기고 하지 않아요? 아닌가? 안 뺏기고 할 수가 없지.
한번 이따 해서 먹어봐. 비린내,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내가 해줄라니까. 여기는 요거는 이제 낚시 그걸로 잡은 거라서 여기를 딱 잘라. 이거는 그냥 허도 우러나서 맛은 있는데 아가미를 떼야 되니까. 이렇게 이제, 오, 그거 뭐예요? 이게 창자 떼야 돼. 비늘을 이렇게 또 수염을 따. 그런데 이렇게 됐지? 그럼 이게 지금 갈치 두 마리예요? 세 마리. 세 마리? 응, 두 마리 해놨던 거고 지금 하나 한 거를 다 해놓으라겠더니 하나 보여주라고 그래서 하나 남기는 거야. 알죠, 알죠. 나 시집살이 심해 지금. 그러니까요. 시집살이 이건 시집살이가 아닌데.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못하게 해가지고 겁나 안 돼, 겁나. 여기다 양념을 할 거야. 홍간장. 응. 얼마나? 이게 한 다섯 큰술 정도 들 것 같아. 그럼 여기는 후추. 마늘. 이건 무말랭이에요? 응. 지금은 요런 거 묵은 김치 살짝 헹겨서 밑바닥에 쫙 깔고 안 그러면 감자 한 몇 정도 고 어? 당근 몇 개 넣고 당근도 여기 졸이면 맛있거든? 당근? 응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당근. 네, 요걸 지금 열었지? 막 끓잖아. 응. 끓을 때 아, 생강을 조금 더. 응. 생강이요? 응. 제가 몇 안 되는 싫어하는 음식 아 생각... 그래도 여기에 비린내 소독은 이런 생강, 싫어하는... 마늘 그런 거 넣어야 돼. 네, 이거를 이렇게 끓으면 이렇게 한번 눌러봐.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. 하나도 안 들어가네. 그래. 여기 이거 한참 끓여야 돼. 근데 여기서 비린내가 나냐? 아 이거에서 나. 근데 이 양념이 들어가면 이제 없어져. 디포리? 어. 아, 근데 생선이 비리니까 비린내 나지. 근데 왜 얘 생선을 넣을 건데 굳이 재를 넣어서 우려요? 얘는 이렇게 오래 이거 고울 때까지 익어버리면 별로 맛이 없으니까 부실해지고. 이거는 생물이잖아 지금. 비린내는 게 두 개나 들어가는 건데. 양념 위에다 이거 쫀지면 안 나. 아. 신경을 쓰지 마. 비닐 없애면? 응. 그럼 저거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? 그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무야. 맞아. 감자 같은 거 벌써 다 익었어. 안 들어가. 할머니 그러면은 생선 뭐 좋아하세요? 이거 갈치조림 평소에 집에서도 많이 해드세요? 나는 대구. 대구요? 응. 대구가 뭐예요? 대구. 아 대구. 아거찜. 아거요? 아구. 아거찜. 그렇게 엄마 선생님 늙으면 그렇게 혈압이 말이 헛나가는 게 많네. 아구찜 맛있지. 그런 걸 갈치는 잘 안 드세요? 갈치도 좋아하지. 갈치 보통 사면 짜기도 작은 하나도 안 사. 음식을 조금만 할 줄 모르시네. 아 손이 커야지. 여기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. 이거 아주 또 이거 맛있어. 먹어봐 있다. 무만 두 개가 들어가네. 쫄깃쫄깃쫄깃쫄깃해. 이제 생선을 넣고 여기다 이제 한 캔 넣고 양념하고 양념은 조금 남겨놨다가 사실 이 갈치조림은 양념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이제 나는 국물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국물을 좀 넉넉히 붓고 육수 빼서 안 그러면 이렇게 바짝 졸이면 국물이 먹을 게 없잖아. 이게 국물을 처음에 넣을 때 만들어 넣어야 돼. 그럼 이제 이게 뭐야? 들기름. 응. 요렇게 매끈다고게 추워. 그거 뭐예요? 꿀? 꿀. 좀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. 맛있게 보이지 않아? 맛있어 보여.
아 갑자기 빨갛기만 하다가 이렇게 초록색깔 들어가니까 갑자기 속이 시원하네. 지금 저 고추 하나로 갈치조림의 냄새가 바뀌었어. 이거 넣으면 또 달라. 어떤가요? 양파 같은 거 들어가면 또 맛이 달라. 그건 근데 양파가 여기 투명해요? 거기다 넣어놨더니 살아도 말아. 아. 전 또 뭐 특별한 비법인 줄 알았어요. 아이고 비법도. 거기다 쓸어 넣어놨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안 하니까 살짝 살아도 말았더라고. 녹으니까 이래. 맛있겠다. 다 됐어 이제. 와 양념 뱀 거 봐 사이에. 처음엔 무부터 먹고 하나 놓고 갈치 토막 놓고. 누가 이것을 하나? 뭐 익었는데? 덜 익었어? 깡백이가 껍질이 단단하잖아. 이것도 뭐 자르고 있냐? 응? 이거 잘라서 먹어야 돼. 덜 익었지? 살이 들렸지? 익었어요. 익었어도 그렇게 익으면 씁쓸해. 안 씁쓸한데? 할머니는 너무 맛있는 것만 드셔가지고 이런 거에 만족을 못 하시나 봐요. 충분히 맛있는데? 그건 말했지. 그쵸? 나는 그렇게 더 익어야지. 그렇게 익으면 안 먹어. 색깔이 허옇잖아. 이게 진짜 맛있게 익으면 진 갈색이 쫙 나야 돼. 충분히 맛있어. 됐어. 제가 또 갈치조림을 좋아해가지고 뼈를 뺄줄 알죠.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할 뻔한 줄 알아요 방금? 존맛이라고 할 뻔했어. 너무 맛있어요. 아이고. 진짜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. 이거를 진짜 숟가락에다가 사 올려가지고 밥이랑 같이 얘도 밥도둑이네. 그래?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 맛있을까 그러겠다. 아니 근데 진짜 다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거짓말 칠 수도 없고. 터키가 먹는 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쁘대. 누가요? 댓글 다른 데도. 원래 이쁜 건 아닌가요? 에? 먹는 게 더 예쁘대. 원래 이쁘다 소리는 안 썼더라고. 원래 이쁘다 소리는 안 쓰고 너무 먹는 게 예쁘다고. 잘 먹어줘서. 나는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야. 난 거짓말을 죽어도 안 해. 점점 상처. 그건 뭐 상처야. 그래도 한 가지라도 주면 됐지. 그러니까.